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해도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이겠죠. 이제 G20 정상회의가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코로나의 전쟁과 북핵 문제, 팬데믹, 기후 위기 등에 대해서 일단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옐런 메이 재무장관과 중국 이민영 총재도 같이 만나면서 제로 코로나 부동산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중국이 일정 부분 미국과 스텝을 맞춘다고 하면 분명히 세계 경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로 갖고 있는 의견들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이런 전망이 많지만 일단은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중국의 내수가 회복될 때 한국 경제의 일정 부분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전자제품, 화학 기계 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국내 수혜를 받아올 것으로 보여져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일단은 일정 부분 그동안 격세됐던 양국의 관계가 풀릴지 좀 주목하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내수 회복이 이제 가속화가 될 때 한국 경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컴퓨터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국내 그 기업 중에서 PCB 관련된 회사입니다. 대독전자인데요. PCB로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전장용 FCBGA 리더로 좀 부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둔화되는 메모리의 갭을 일단 FCBGA가 상당히 좀 많이 메워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775억 원으로 약 20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매출액도 약 45% 정도 증가를 해서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었고 무엇보다도 내년도 성장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약 11% 정도 증가한 1조 5천억 정도를 영업이익은 2,900억으로 올해 대비해서 약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FCBGA 매출이 약 4,500억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약 내년도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마진이 약 20% 정도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져서 대덕전자의 향후 성장을 이끌어갈 중요한 먹거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면 일단은 10월 한 달 어려운 시장도 잘 버텼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 45만 주 정도를 땅끌이 매수하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자리가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사들의 의견도 3만 원대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5천 원대 아래에 있는 대덕전자 향후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수급적인 모멘텀 본다 그러면 지금 정도 자리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줘서 대덕전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덕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